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한 달 전에 수출 규제가 소규모 유격전이었다면 이제는 사실상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한일 관계는 1965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먼저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홍현 기자, 일본이 자기들과 친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 수출 우대국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명단에서 특정 국가를 제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 건데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 국가 혜택을 받는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에 한 번씩 일반 포괄심사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번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나온 경제보복조치 2탄인데 일본 정부는 부인했습니다. 元々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なんていうことは全く我々は意図しておりませんし、ましてや何かに対する対抗措置といった種類のものでもないわけであります。 그러면서도 지금은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오늘 오전 가기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7일 공포를 거쳐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뺄지 여부를 두고 여론 수렴을 했는데 4만여 건의 의견 중 찬성이 95%였다며 일본 국민의 뜻임을 내세웠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받을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홍 기자, 우리는 지금 이 사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일본 현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일본 여론을 보면 일본 언론들을 보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타개책이 보이지 않는다.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자주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도 100개의 보복 가능 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은행을 통해 금융 제재를 하거나 제일교포의 체류 자격을 엄격히 할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TV조선 홍혜영입니다.